자, 본인은 올해 해운년이 개묘년인데 개묘년에 이동수가 들어와요. 뭔가 내가 사는 거에 변화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이동, 사는 집에 이동, 아니면 지역에 이동이 들어오는 이동수가 들어오는 한 해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는 아닌데 몸이 못 받쳐줘요. 몸이. 뭐좀할 만하면 이제 아프거든. 돈 벌려고 그러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그러면은 원래는 26, 27에 결혼은 있었어요. 기억이 잘안 기억이 안 나요? 남자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아, 그,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26, 7이면 제가. 왜? 남자 만난 지가 오래됐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면 이 사주는요, 쉽게 얘기해서 혼자 못 있어요. 외로워서. 이게 뭔가 여기 곁에 항상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있어야 되는 사주야, 본인은. 근데 뭐 남자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거짓말하고. 나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남자가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뭐 이렇게 남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진짜 근데 연애한 거 아니고 됐어요. 연애한 거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게더 좋고, 그런 것처럼 그런 성향이니까 남자가 옆에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본인은 뼈다구가 안 좋아요. 뭐 골다공증도 될수 있고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처럼 뼈다구가 많이 안 좋아.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너는 뼈다구가 많이 안 좋다. 젊은 애가 왜 그러냐? 그래. 응? 근데 뭔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동수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동이라는 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뭔가 한단가 이렇게 하는 변화거든. 그래서 새로운 걸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왜 모르겠어요. 나 이거 우리 할머니가 그래. 왜집 남아서 고생하냐는 얘기 뭐예요? 얘기 좀 해봐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연애를 끊고 있거든요. 그 언제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1년 좀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나와서 고생하냐.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인연 연을 끊지 마요. 전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잘 있다는 걸 알려줘. 부모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20, 30년을 그래도 그래도 아무튼 간에 부모님이 나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부모는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는 그래도 키울 건다 키웠단 말이지. 근데 자식은 나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안 맞아도.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이게 자식 도리야. 무당이 암만 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근데 부모한테 잘못하고 내 조상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될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내 부모한테 잘하고 내 조상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복도 받고 뭔가 덕을 내려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잘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길 바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본인은 금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야. 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벌고 쓰고 내가 살 정도의 금전은 항상 생겨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광풍을 맞는다 해도 잠시 그 광풍에서 내가 흔들릴 수는 있고, 잠깐의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재개가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는. 그러니까 남들은 한번 뭐가 폭삭 망하면 주저앉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은 안 그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금방.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보기 좋다. 보기. 감사합니다.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좋다. 네, 복. 그것도 감사합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도 마음속에 응어리를 좀 털어. 응어리 털어야 돼. 지금 그거 있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본인 속은 오죽하가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또 살아요. 본인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돌아오는 해부터는 좀 좋아져요, 사실. 올해까지가 좀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좀 힘든 고비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야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좋은 수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하고 떨어졌다는데 왜 부모님이 한 자락밖에 안 보이지?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분다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 그게 너무. 글쎄요, 이거는 뭔가 뭐이 얘기를 무당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으면 네네. 뭔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너무 반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빠랑도 너무 똑같고, 아빠랑도 너무 똑같고, 심지어 엄마랑도 너무 똑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네. 그런 해석이 아니지. 어머니가 한번 고비가 있으셨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을 그럴 것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고비가 있어요. 있다는 거지. 뭐, 어디, 뭐, 주소은혜야? 주소은혜를 누가 뭐 이렇게 키우겠어? 하게 뭐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 주소 왔다고 부모님들이 곧 장난치잖아. 근데 본인은 부모님, 딸은 맞아요. 딸은 맞아. 뭐, 그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위험 고비가 넘어가셨다든지 그래서 나올 수는 어릴 있지. 때. 그리고 남자 만나도 괜찮은 남자 만나겠는데? 욕심은 없는데 솔깃하네요. 왜 욕심이 없어? 이제 욕심은 없는데 만난 남자마다 좀 근데 사람이 좀 본인은 관상으로도 복은 있는 관상이에요. 손금 좀 한번 봐봐요. 이게 일로 솟구쳤잖아. 이거는 이제 뭔가 내가 성공수거든요. 성공수가 거의 보면은 이게 아마 지금 손금을 봐도 이건 새로 생긴 손금이에요. 거의 변하는 손금이에요. 이게 일로 탔을 거예요, 처음에. 일로는 새는 손금인데 일로 옮겨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요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까지 닿아야 이제 그게 한 1년 걸리겠지. 저쪽선도 그래요. 이쪽 선도 뚜렷하다. 어머나. 아니, 남자는 없었다면서 왜 낙태 수가 들어와 있어? 지금 저요? 조심해야겠네요. 낙태 수가 들어와 있어. 무서워,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은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지금 내가 힘든 게 없어. 뭐가 궁금해? 아니, 저 사실은 그 가게를 이제 잘못하면서 빚이 좀 많아서 많이 졌고, 지금 개인 회생 중이긴 한데, 그게 지금 언제 끝나, 개인위생이? 그 원래는 내년에 끝나는데, 지금 뭔가 자꾸 일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그 밀리고 막 약간 이렇게 안 좋거든요, 상황이. 자꾸 페이지 자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하지?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하고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내년까지가 고비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일이든 내년까지는 수월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하셔야 돼. 무조건 뭐 7.8기라는 마음이 네. 말이 있듯이 7번 8번을이라도 하셔서 넘어가야 내년 지나가야 그 다음부터는 좀 좋아져요. 근데 그거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본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 맞죠. 그럼. 근데 살구멍은 본인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사람이든 삶이든 욕심을 내질 않거든요, 그냥. 그냥 아까... 욕심 내도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욕심 없어. 네, 맞아요. 저 거의 포기, 그냥.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악인도 있겠지만 네. 또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한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놈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귀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너무 내가 마음에 상처만 갖고 아, 이 사람 무섭다, 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이렇게 떠미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안 그러셔도 본인한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 세상에 본인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머니가 얘기했잖아. 집 나와서 힘들지, 그처럼. 눈물 닦고. 이제 그 힘든 마음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럴 분들도 있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남자였으면 더 좋겠자, 나는. 응?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어, 이제. 네. 본인이 스스로가 카트를 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아, 왜 나한테 왜 이래. 어?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아, 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 사람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요. 이제 좀 마음을 여셔. 그리고 열심히 공 닦고. 본인은 열심히 공 닦고 가야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야 돼. 왜? 마음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것만한 돌덩어리가 들어있어. 어? 무거워. 오늘 자고 나면은 내일은 틀려질까? 내일도 자도 똑같아. 그치? 근데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냐가 틀린 거예요. 어? 이제 마음 열고 봐. 네. 사람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감사합니다. 딱 보면. 복은 많아, 얼굴에. 본인이 못 잡는 거고. 아무리 맛있는 밥도 내가 먹는 사람이 맛없게 먹으면 맛없는 거야.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줘도 맛있대.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도 만족감이 좋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나 100만 원 벌었네. 좋다. 이렇게 이러는데 본인 같은 지금 생각으로 보면 올 이번 달 100만 원이네. 이러면은 또 다음번에는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번에 100만 원 벌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2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뭔가가 이렇게 욕심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 말한 게 맞는 거야. 고생하잖아, 집 나와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연락해요. 네. 인연 끊고 살지 마. 그래도 본인 10달 동안 배 알아서 엄마가 나신 거야. 남들은 본인한테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당신 엄마 아빠한테는 당신은 되게 소중한 자식이다. 누구하고 못 바꾸지. 내 딸인데 어떻게 바꿔.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네. 부모가 너를 만족시킬 순 없다. 네가 부모를 만족시켜야지. 그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신랑한테도 우리 처갓집, 우리 집도 이렇다라고 좀 알려야지. 신랑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처갓집 안 가는 거 보니까 벌써 남자들이 다 알지 않을까? 끊고 나서 안 만나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만나요. 마음에 벽 치지만 벽 커도 돼. 네. 그렇다고 뭐 아무 남자나 막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선별을 해. 네. 그래서 만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